아줌마, 내가 오늘 왜 기분이 좋은지 알아요? 오늘 그날이에요, 그날. 그날이요? 그분이 오시는 날. 그분이요? 응. 나 기분이 많아. 그냥 내가 시킨 저 갖고 올게요. 지금 뭐 하는 거니? 아, 그게 아니고요. 그냥 아, 엄마 그럴 게 아니고요. 이게 내가 그 만든 그거거든요. 이게 그 열무 비빔밥인데 엄마도 그냥 드셔보세요. 아우 이러지 마. 아우 엄마 왜 이래. 됐어. 아쉽다. 아유 수고 많이 하셨어요. 아유 수고하셨어요. 피디님 저 자료는 이메일로 제가 보내드릴게요. 네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. 승희야. 어 형 잘 다녀왔어? 어 어휴 안녕하세요. 박 작가님 고생 많으셨죠? 아유 말도 마세요. 승희 얘랑 일하는 거 전화되니까 가능한 거 아시죠? 예예 예, 저를 3년 동안 불가능한 일을 하였군요. 먼저 아! 아유 그럼 주 촬영기는 후지 브리스베이냐?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. 크랭크인은 언제쯤 되겠어? 준비되는 대로 뭐 바로 들어가야지. 이리야 뭐 알아서 잘할 테고. 저기 혜림 씨 말이야. 이제 그만 이쪽으로 올려보내지 그래. 기획실에 자리 만들어 놓은 거 알지? 적당히 설득해서 이쪽으로 올려보내. 요새 회장님 걱정 많으시다. 형. 왜? 그냥 걔 하고 싶다는 거 하게 하지 그래. 하고 싶다는 거 시키는 게 더 낫지 않겠어? 걔가 무슨 기획실이야 형. 걔 아무것도 할 줄 몰라. 혜림 씨 진로는 내가 책임지고 돌보기로 했어. 앞으로 혜림 씨 문제는 나한테 맡겨주면 고맙겠다.